네, 오늘 미잭씨를 화려하게 달군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월가에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MTN 이한경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공휴일 분위기에 특별한 재료도 없던 가운데 시장이 꾸준한 상승을 보이면서 오늘 또 강력한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어떤 것 주목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지난 금요일자로야 미국에서 소위 불마켓 시작된 지 2년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보면 24개월 됐고요. 오늘부터 공식적으로 3년 차에 이제 들어갔거든요. 어제 잠깐 말씀드리는 기억이 있는데 하여튼 많은 분들이 너무 많이 올랐다. 그리고 오랫동안 올랐다. 많이도 오르고 오랜 기간 올랐다 얘기하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불마켓에 한 번 들어가면 평균적으로 보면 5.5년 이상 올랐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2년 동안 62%가 반등했는데 불마켓 쳐도 그럼 그냥 평균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아직 갈 길이 멀다라는 그런 어떤 역사적 통계는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염두에 두셔야 되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뭐 첫날이었는데요. 3년 차의 첫날이 되겠는데 오늘 다시 한번 S&P500과 다우지수가 한마디로 깔끔하게 사상 최고가를 끝나면서 S&P500은 올해 들어서 46번째입니다. 다우지수는 37번째 사상 최고가를 갖고요. 그 중심은 역시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엔비디아가 4개월 만에 다시 사상 최고가한 것이 오늘 가장 여러분들이 뭐 좋아하실 만한 소식이 아닌가 싶네요. 예,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인사이트 주제 잠시 엿봤습니다. 함께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예, 강세장에 진입한 지 미국은 이제 두 돌이 됐습니다. 뭐 돌잔치도 아주 성대하게 했는데 이제 두 돌도 아주 반갑습니다. 근데 아직 시작일 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두 돌을 맞이한 뉴욕 증시는 깔끔하게 다우와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미국 증시는 통계상 강세장이 시작되면 5.5년 정도가 이어진다고요. 그러면 이제 아직 반도 안 왔다라는 얘기인데요. 물론 통계는 통계일 뿐이지만 네. 늘 말씀드리면 미국 시장의 통계라는 것은 지금 S&P 500 기준으로도 100년이고요. 다우지수를 보면 거의 뭐 140년의 역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뢰성은 있다라고 보시더라도 뭐 크게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통계로 신뢰도가 적은데요. 미국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통계를 확인해 드리겠는데요. 2022년 10월 12일을 바닥으로 해서 이제 강세전에 본격적으로 진입했는데요. 지난 주말까지요. 정확하게 62.6%가 올라갔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저 아래쪽에 이제 초록색으로 된 부분이 되겠는데요. 평균이 그 불마켓에 한번 들어가면은요. 전체적으로 11번, 12번이 있었는데 무려 190%가 올라갔고요. 미디안을 따져더라도 114%가 올라갔습니다. 이번에 62% 올라간 건 뭐 아무것도 아니다. 2년 차의 평균에 불과하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그 가운데 years의 네 번째 항목에 보면 5.5년, 그러니까 5년 반 동안 그러니까 불마켓 지적된 것이 평균이었고 물론 더 오래 간 기간도 있죠. 10년 이상 간 경우도 있지만 평균은 5년 반이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많이 올랐다는 생각하지만 그 다음 그림 보여드리면 왜 제가 2년 동안에 첫 2년에 보면 평균을 줄을 그어드린 거거든요. 지금 고작 평균밖에 못 갔다. 그러니까 그 뭐 유독 2년 동안에 첫 2년이 아주 강했던 것도 아니다. 그냥 극히 정상적인 평균의 범위였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럼 네. 높은 밸류는 어떻게 극복하나요? 그 높은 밸류라는 것은 결국은 그거 하나가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결국은 이익 증가의 전망이 계속 올라가면 밸류에이션 자연스럽게 낮아지겠죠. 그래서 주식은 늘 말씀드리지만 직선으로 올라가는 법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식을 사시면서 로켓같이 그러니까 한국 주식으로 하면 오늘 가서 뭐 상한가 들어가고 싶 그런 생각을 다 하시지만 미국 주식은 그런 상한가 들어가 상한가 하한가 제도도 없고 그렇게 올라가는 것이 그냥 가문의 콩나듯이 있을 뿐이고 전체적으로 보면 그냥 꾸준합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그동안의 강세장을 그래프로 하나로 그린 그래프가 바로 다음 그래프가 되겠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제일 오랜 기간 같은 것이 있었지만 지금은 빨간색입니다. 빨간색은 아무것도 뭐 시작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흐름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강세장을 지속으로 우리가 조금 더 신뢰를 갖고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을 몇 가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연준이 목표라는 것이 2% 수준인데요. 물론 아직 멀었지만 2%에 점차 근접하고 있는 것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고요. 경제 성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이나 뭐 미국에서 관련 얘기하는 경제학자 이런 분들이 뭐 경제 방송이나 뭐 언론 TV에 나와 갖고
리세션이다, 뭐 큰일 났다 얘기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하는지 전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3분기 GDP도요 3.2%가 추정되고 있거든요. 예. 3.2%는 대한민국이 지금 꿈도 못 꾸는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되겠고요. 고용시장도 상당히 견조한 흐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바로 말씀드렸다시피 높은 밸류에이션 예. 부담이거든요. 현재 12개월 예상 실적 기준 PER이 22배 지속하고 있는데요. 참고적으로 5년 평균이 19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직선을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디마디 쉬었다 가고 조정도 보이고 그런 관점에서 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특히 대통령 선거도 불확실성 딱 3주밖에 안 남았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아니면 프레이스 대통령 후보가 되건 간에 양쪽이 누구가 됐을 경우에 불안 요인이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혹시 되면 무역전쟁과 불법 이민자 추방 문제 등의 사회적 갈등 요인이 있을 수 있겠고요. 해리스 부통령이 현재 대통령이 되면 고액의 소득자라든가 기업에 대해서 법인세라든가 소득세를 늘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대통령이 누가 되건 간에 결국은 미국 기업은 어떤 실적에 대한 바탕이었고 지금 실적 전망이 2025년, 2026년 계속 상향되고 있다는 것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만 더 그래프로 오늘 참고적으로 여러분들 이해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미국 주식은 숫자, 통계에 어떤 기반을 하는 그런 흐름이 아주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는 소위 내피셜로 움직이는 시장이 아닙니다. 미국 시장은요. 하루 동안 이제 확률만 보여주면 S&P 기준으로 오늘 주식을 사면 여태까지 그동안의 100년의 역사를 보면 내일도 오를 확률은 53%입니다. 고작 53%밖에 안 되지만 이것이 누적적으로 간다는 얘기죠. 같은 조건으로 한 달을 갖고 계시면 62% 정도가 올라갈 확률이 있습니다. 네. 상승과 하락의 확률인데요. 6개월이면 71%, 1년이면 75%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한국 주식 하시는 분 이해가 안 되죠. 박스권 올라가고 3,000포인트 갔던 것이 2,400도 갔다가 2,700 왔다 갔다 하니까 신뢰가 없는데 미국은 꾸준한 힘이 있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최근에 뉴스가 다시 핫하게 떠오르지만 미국 주식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700만 명을 넘어섰다는 거거든요. 아마 이 예. 방송 보시는 분들은 그나마 먼저 하셨기 때문에 행복한 네. 분이 많으실 텐데 꾸준함에 대한 신뢰도를 여전히 미국 시장 갖고 가는 것에 맞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상 최고가에 어저께 사상 최고가에 이 비싸서 못 산다 이런 생각은 잠시 쉬어두시고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부터 하나부터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주식에 직접 투자하신다 그러면 SPLG가 가장 합리적인 지금 선택입니다. ETF로 보면요. S&P 500을 사는 거가 되겠고요. 지금 8달러 수준에 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한국에 여러분들이 뭐 IS 계좌나 등등 연금 계좌를 통해서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미국 관련 ETF를 하신다 그러면 저희가 봤을 때는 코덱스 미국 S&P 500 TR 상품이 제가 봤을 때 가장 합리적일 수 있겠고요. 그거는 어제 가격 보니까 17,975원에 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판단하셔서 그냥 하나부터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으로 주식 이민 700만 명이 넘어섰다고 하는데 연말까지 이제 1000만 명이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군대는 이제 금투세 이슈나 좀 지지분한 코스피에 불안감이 겹쳐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자, 미국의 증시 강세장 좀 함께 누리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로켓 같이 올라가진 않지만 한번 강세장이 시작되면 좀 뚝배기 같이 5년 반 가량 이어진다라는 거 저희와 같이 전략 짜시면서 풍부하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구체적인 외신 헤드라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이터에서 오늘 엔비디아를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엔비디아에 대해서 할 얘기가 무궁무진합니다. 블랙웰이 1년 모두 완판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며칠 안 돼서 사상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흔들림은 있을지언정 어떻게 저런 완전 일어나서 AI 주도주의 역할을 잘 해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전망이요. 네, 그 대한민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주식 이제 약간 시대마다 다르지만은요. 불과 2, 3년 전만 하더라도 뭐 테슬라가 열풍이었고요. 뭐 지금도 테슬라 좋아하시지만 최근에 한 2년 동안은 뭐 엔비디아를 따라갈 수가 없어 보입니다. 근데 지금 많은 시청자분들,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은 저는 그럴 분이 거의 없다고 보고 있는데 최근 한 두 달 동안에 제일 많이 판 주식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의 엔비디아입니다. 그만큼 떨어져서 팔 수도 있고 조금 반등했을 때 팔 수도 있고 이런 분들이 많은데 저희 방송 보신 분은 판 분이 없으리라고 좀 믿고 있습니다. 같아요. 왜냐하면 예. 꾸준히 좋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뭐 주식이 매일 올라갈 수는 없죠. 다른 주식 올라갈 때 답답했지만 드디어 엔비디아가 지난 6월 18일 이후 지금 4개월 만에 다시 사상 최고가 오늘 돌파하는 어떤 기분 좋은 하루로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방송 보시는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1위 애플과도 불과 1,300억 달러 시가총액의 차이가 날 정도로
지금 애플과 지금 엔비디아는 바로 붙어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야 그러면 올랐는데 내년에도 가겠냐 이런 궁금한 점이 그쵸? 많은데요. 그 얘기를 잠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작년에 239%가 올라갔고요. 올해도 180% 가까이 올라갔는데 팩트셋 기준을 보면은요. 엔비디아의 12개월 실적 예상 실적 기준을 보면 36배 정도 나오고요. S&P 500은 21배입니다. 그래서 S&P 500 기준을 보면 상당히 비싼 건 분명하다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단순한 비교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2022년 말 당시 불과 지금 2년 전인데요. 그 당시에는요. 12개월 예상 실적 기준이 34배였고 S&P 500이 16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차이가 컸던 시기가 2022년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에서도 주가는 밀어 올려왔기 때문에 지금 수준을 단순하게 S&P 500과 비교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아주 쉽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냥 갖고 계신 분은 서운하실지 모르겠지만 테슬라 있지 않습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테슬라는 12개월 예상 실적 기준 PR이 지금 75배 정도 됩니다. 75배요. 또 여러분들이 요즘 특히 젊으신 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는 게 팔란티어거든요. 네. 팔란티어는 100배가 넘습니다. 지금요. 그런 거에 비하면 엔비디아는 지금 그렇게 비싸게 평가를 받고 있다? 여러분들 잘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높고 낮고에 따라서 절대치 갖고 주가 판단하지 마시고 그동안의 경력이라든가 그동안의 실적 전망 이런 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11월 중순에 실적을 발표할 텐데요. 지금까지 최근에 4년 동안에 단 두 번을 제외하고 즉 16번의 실적을 발표했었는데 두 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그냥 쉽게 이익을 실적 전망을 상회한 결과를 보였다는 것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월계 투자 의견 42명 중에 39명이 매수 의견을 갖고 있고 3명이 보유. 목표 주가 평균은 152달러이기 때문에 예. 시장에 대해서는 다소 긍정적인 평가가 여전히 많다는 것도 좀 염두에 두시고 긴 흐름으로 네. 좀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분 좋은 엔비디아 사상 최고치 흐름 확인했는데 138달러 돌파, 월가의 시각은 150달러 돌파도 예상을 하고 있네요. 예, 140불 이제 코앞에 두고 있고요. 불안한 모습에 미리 파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희 월가의자 함께 하시는 분들은 꾸준히 아마 축적된 엔비디아의 수익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엔비디아 소식과 함께 뭐 TSMC 1조 달러의 돌파도 함께 보셨습니다만 좀 더 꾸준한 이익을 원하시는 분들 다음 헤드라인 주목하시죠. 투자 유망 배당주 삼선입니다. 자, 미국의 월가 애널리스트들은 저 불확실성에 나는 꾸준한 수익을 원한다 하는 분들은 계속 이 배당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세장을 누리면서 변동성 불확실성은 최소화하겠다 하는 분들에게 아주 최적화된 상황일 텐데요. 그렇죠. 주식 투자를 하는 방법도 뭐 5만 가지가 있겠고요. 성향에 따라서 종목 선택을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분산하자는 것이 뭐 가장 핵심적인 기준이 되겠는데요. 일단 성장주도 일정 수준 갖고 계시고 그 외에는 어떤 가치 투자가나 그리고 배당주를 좀 두지 배당에 대한 투자를 늘리면 주시장이 상당히 좀 변동성이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다는 관점에서 CNBC가 세 종목을 한번 골라봤다는 거죠. 첫 번째는 AT&T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또 많은 분들이 매달 이제 배당을 주고 있고 3개월마다 배당을 조금씩 더 늘려주는 리얼티 인컴을 지금 또 CNBC에서 두 번째로 선택했고요. 이런 것보다는 조금 성장성이 있고 조금 더 안정적인 걸 원하시는 분들은 맥도날드인데요. 맥도날드 최근에 배우드에서 목표 주가를 280에서 320달러로 올려놨고요. 많은 분들이 무슨 엔비디아나 뭐 테슬라만 보시지만 맥도날드 같은 경우 그냥 꾸준히 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최근 5월 달에 미국 기준으로 보면 50달러 밸류팩을 나오면서 이제 상당히 히트를 쳤는데 맥도날드가 오늘도 사상 최고가 같다는 것만 확인하시면 주식 투자에 어렵다고 생각하실 필요 없겠고요. 꾸준한 브랜드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거 꼭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월스트리트의 유명 애널리스트들은 안정적인 수익을 위해 이러한 세 개의 배당주를 선호합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헤드라인이 이겁니다. 야후바이낸스에서 보도했습니다. 변함없는 ETF 사랑입니다. 아, 미증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ETF 하면 되고 실제로 월가회장 함께 하시는 분들은 ETF로 많이 좀 꾸준한 수익 올리실 거예요. 이미. 네, 맞습니다. 예. 지금 늦지 않았나요? 네, 그럼요. 미국에서는 네. 1990년대 미국의 ETF 시장이 처음 열리기 시작했고요. 우리나라도 2000년 들어서 시작했지만 ETF에 관심이 커진 것은
특히 뭐 2, 3년이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ETF에 대한 선호도, 관심도는 분명히 늘어난 것은 아마 여러분들 스스로도 느끼실 것 같고요. 특히 우리나라는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연금 계좌를 통해서 미국 주식을 직접 하고 싶은데 연금 계좌에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미국 주식과 관련된 국내 상장된 ETF를 많이 하면서 오히려 그런 연금 계좌, IS 계좌가 아주 젊은 분들 연세가 있으면 모두 관심 맞으면서 ETF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높아졌는데 미국은 뭐 이미 그렇다는 것인데요. 찰스 수업에서 지난주에 ETF 투자자를 관련해서 지금 미국의 세대별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설문 대상했던 3분의 1이요. 작년보다 ETF 투자 비중을 계속 늘렸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작년보다 기술주라든가 성장주의 선호도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암호화폐라든가 대체자산 ETF에도 관심이 좀 늘어나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 제도상 여러 가지 다를 수가 있지만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 하나의 대세를 형성하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투자자의 55%는 매그세븐 주식에서도 신뢰도가 여전히 높다라고 보셔야 되겠고 물론 밀레니얼이냐 베이비냐 그리고 뭐 Z세대에 따라서 약간씩 다 다르지만 큰 틀에서 보면 ETF에 대한 선호도, ETF에 대한 투자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그 어떤 한국 주식에 익숙하셨던 분은 ETF가 돈이 되겠냐는 생각하는 순간 미국 주식은 멀어진다라는 것만 꼭 염두에 두시고 그냥 미국 주식도 ETF로 조금씩 해보시는 거가 여러분들이 훨씬 더 안전한 투자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양영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